오늘은 이빨 없이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갈비찜 만들어줄게. 우와, 오늘은 명절도 아니고 생일날도 아닌데 웬 갈비찜이야? 그러게 말이야. 먼저 갈비를 찬물에 3, 4시간 정도 담궈서 핏기를 빼줘야 돼. 그 사이에 양념장이랑 재료 준비하면 되겠네. 응, 시판용 갈비찜 소스보단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갈비찜을 만들 수 있지. 어, 근데 갈아 만든 배는 뭐야? 이건 갈비찜 치트키야. 양파는 큼지막하게 깍둑썰기하고 당근은 두툼하게 슬라이스하고. 당근 너무 크게 써는 거 아니야? 다시 반커팅해줘. 무는 반을 갈라서 두껍게 슬라이스해주고 반커팅해줘. 대파는 큼지막하게 잘라주고 새송이는 4에서 5등분으로 슬라이스해줘. 표고버섯은 십자 모양 칼집을 넣어주고 풋고추와 홍고추는 4등분으로 슬라이스해주면 돼. 어? 내가 얼려놓은 고추들. 갈비에 핏기가 빠지면 한번 헹궈서 끓는 물에 데쳐주면 돼. 갈비 뼛속에 피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데쳐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줘야 돼. 냄비에 데쳐진 갈비를 넣고 양념장과 물을 부어줘. 처음에는 센 불로 끓여주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졸여주면 돼. 중간에 나오는 불순물 거품을 제거해주면 국물이 더 깔끔하겠네. 중불로 끓이다가 고기가 부드러워지면 무를 넣어줘. 그리고 무가 반 정도 익으면 당근을 넣고 새송이와 표고버섯을 넣어줘. 갈비찜은 정말 정성 가득한 음식이네. 마지막으로 당근이 익으면 양파를 넣고 살짝 익혀주고 고추와 대파를 넣고 마무리해주면 완성이야. 한 입만 마탱 요건 졸마탱.